오늘은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사라다를 만들려고 합니다. 작은 사과 두 개하고, 작은 단감 두 개하고요. 고구마 두 개. 그리고 삶은 달걀 작은 거 다섯 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썰어서 사라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다 썰었습니다. 사과를 이렇게 썰었고요. 고구마도 이렇게 썰었고요. 단감도 이렇게 썰었고요. 삶은 계란도 이렇게 썰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통에다가 붓고 마요네즈를 넣어서 버무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계란을 넣고, 그다음에 사과를 넣고요. 감을 넣고요. 고구마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요네즈가 이렇게 먹다 만개 이렇게 조금씩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다 넣고, 케첩도 조금 남은 거다 넣고 나서 모자라면 새로 사온 것을, 이렇게 이거 새로 사온 것을 또 넣겠습니다. 그리고 황설탕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깨소금도 좀 넣어줄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마요네즈를 이만큼 넣었고요. 그다음에 황설탕도 넣어주고, 깨소금도 넣어주고, 자, 이거를 섞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라다가 잘 버무려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과를 한번 먹어볼게요. 새콤달콤 맛있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고구마를 한번 먹어볼게요. 아삭아삭하고 달콤하고요. 계란도 맛있고요. 단감을 먹어보겠습니다. 단감도 맛있어요. 간식으로 아주 딱 좋네요.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식감이 다르고, 감은 감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다 식감이 개성 있어요. 마요네즈하고 설탕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케첩을 조금 넣습니다. 맛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접시에 덜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네즈와 케첩을 조금 섞어서 넣었더니 딱 간을 잡아주고요. 설탕이 달달한 맛을 더해주고요. 그다음에 참깨를 넣었더니 그 볶은 참깨가 씹을 때 톡톡 터지면서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뭔가가 먹고 싶다, 좀 입이 궁금하다 할 때는 이렇게 야채나
과일을 넣고 이렇게 사라다를 만들어 보세요. 아주 속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요네즈 과일 사라다를 맛있게 뚝딱 해주었습니다.